힘이 엄청 세요, 또가. 기가 막힌다. 진흙탕성. 3대 330 화이팅!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돌 아닙니다. 역도 현역 선수입니다. 목두께가 일단은. 너무 빨리졌어. 지금 여기 손바닥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밥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김태빈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압구정동의 PIB 집입니다. 귀한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전에서 역도 선수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역도 선수라고 하면 거구의 체구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49kg급으로 제일 경량급이거든요. 보통 3대라고 부르죠. 스쿼트 135kg, 데드 135kg, 벤치프레스는 역도 선수들이 많이 안 해서 인클라인 프레스를 기준으로 60kg 정도. 그래서 토탈 한 330kg. 오, 중단비 역도. 쨍쨍이, 귀여움이. 335 화이팅! 우와. 나이스. 네, 할 거. 승자는 김합이. 현역 역도 선수, 아이돌 아닙니다. 역도 현역 선수입니다. 일단은 좀 평범하지 않은 게 두께가 일단은 키우 절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모신 이유가 배우고 싶어서 전 세계 모든 초기경기 선수들이 데드리프트를 좋아하더만요. 근데 이걸 정확한 자세를 못하면 사기를 구가하고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점점 중량을 늘리는지 좀 자세도 봐주시고 배우고 싶어서 따라가볼게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스네치 한 마리 드는 거. 네. 이게 인상? 네. 요거는 뭐 최고 회비가 좀 나오고. 80kg. 네. 제 60까지는 해봤어요. 오. 그때 어깨 달아났어요. 기타가 어깨 달아났어요. 진짜. 달아가요. 그리고 무게 걸쳐서 등등을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배 위로까지. 오. 체중 있죠? 몇 그릇 체중이세요? 49kg. 49kg. 두 배 드세요. 그러면 저라고 치면은 190kg. 190kg 들어야 될 생각이구나. 네. 이런 거 하시면 진짜요? 오오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해봤어요. 도로철이 띠. 이런 거. 아, 지금. 한번 해봐. 아, 이런 거면 또. 어? 어? 동영, 어려운 거냐, 이거? 어?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되게 쉬웠나, 이거? 아. 아, 오. 여기서 되면 이거? 아,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안 되세요?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합격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스네치 배운 거에 대하면은 어깨 딱 뒤로 옮기고, 허리 딱 펴고, 무릎 써야 돼. 그죠? 그래야지 무릎 다치고 해야 돼. 탁스님 만약에 가발 때문에. 목에 물렸다고요? 조심해요. 해볼게요. 어깨 뒤로 딱 넣고, 딱 고립하고, 여기서 딱 쓸 때, 들면서 아래배 청팅이 오고. 맞죠? 됐어. 와, 배워졌다. 어때요? 네. 별로? 네. 잘하세요. 아니, 뭐야. 하고 싶어요. 얘기해주세요. 잘하실 수 있는데, 삽치가 너무 과하게 신절해 있어요. 신전? 네, 이렇게 되면 신전이라. 아, 예. 네. 이 넓이를 제대로 오 이거를 아, 아래 그 빵 이렇게 좋은 포인트야. 오케이. 아래 배로 이래고 여기 잔뜩 너무 많이 써. 여기 이상하게 너무 잘 봐. 여기 딱 뒤로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스터 왜 잘 안 되지? 25번 끝이 그죠? 오. 힘 하나도 안 쓰고 되는 느낌이에요. 열을 엄청 펴서 드는 느낌.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잘못 배워준 거? 아니,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잘못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크로스핏 하면서 하는 거지. 아~ 어디 분야를 하면 됐어요? 일단 스타트에서도
다리는 이렇게 넓히되 네. 이걸 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다 소박하게 드시면 안 돼요. 아, 남자답게.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상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같죠? 넘어가야 되는데 아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 들어서. 그게 어떻게 안 넘어가요? 선배 봐. 예, 예. 형, 렛츠고. 엉덩이로 받아야 됩니다. 렛츠고, 엉덩이. 예. 땀! 벌라. 팔이 너무 느려요. 아! 렛츠고. 아. 오, 긴 것 같아. 헐. 어, 그래요? 어, 왜 이렇게 무겁죠? 그립을 이렇게 잡, 이렇게도 좋나요? 네, 스크립이라고. 아, 옆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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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발 딱, 오. 땅콩을 되게 이렇게 뜨시잖아요. 예. 정면 딱 보고, 일어나서 기구가 따라봐야 돼요. 네. 네. 오. 질병 중. 아. 야, 저 숙 이제 제가 좀 해야 돼. 아니. 오. 와. 나 진짜. 오. 오. 60kg. 아예 60. 걸리기 때문에 진짜? 네. 오. 어디 때문에? 맞아, 맞아. 네. 오! 진짜 이렇게 한 거 맞아? 아, 진짜? 네. 와, 손이 바짝 뜬다. 자, 60! 너무 걸렸어. 아, 오케이. 네? 도전. 오케이. 가자. 네. 가자. 짜요. 에이. 야, 여기 어떻게 나 또 올라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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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닙니다. 아. 이게 최고. 선생님 너무 많이 맞췄어. 뼈 사이에 넣었어 거의 들어가요. 우리 이러면 아프지도 않고 딱 안정적으로 결정이 돼.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놔서 공 싹 잘 들어가게. 여기 나 앉혀 내려가는 거. 아. 오. 오, 오, 유연하다, 유연하다, 대박. 오. 어, 올리겠습니다. 네. 어. 와, 깔끔하다. 이거 진짜 잡아야 돼, 그냥 잡고 있어야 돼. 아, 아, 뼈도 아파. 아, 오, 오. 아, 발 반대로. 아, 여기 아파. 나 여기 뼈가 이상해요. 나는 여기 운동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서. 여기 뼈가 튀어나왔어. 우리 같은 전사들은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가벨마크 아세요? 오! 까매지잖아요. 아, 이게 하드 여기다 올리니까 여기 누나처럼. 네. 여자 가벨, 여자 선수용 가벨이겠는데. 이거 하다가 밥 많이 가볼 것 같은데. 약간 튀기고 기대가 돼. 렛츠고! 넵! 네! 와! 네! 와! 아, 오! 아, 잠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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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제 못 감고 딱 떨리니까 이러면 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Hey!
합격은? 발빠르기 1! 와아 야 맞기 싫어서 맞으면 잘하는 게 아아 끝에 떨지 마세요. 끝에 잡혀야 돼. 예. 이거 먹었다. 이제 안 돼. 멍청이 아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이 그립 있어야 돼. 아 그림 안 돼. 자, 안 잡혀놨어. 안 잡혀놨어. 아직 이렇게 안 됐다. 잡아봐. 이 그림 어디까지? 냄새나. 아 냄새나가지고 냄새나가지고. 다음에 옆구리 체육관 오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게요. 97대 80%. 80. 자세나 아, 그런 그 공격할 때 경기 뛰거나 이거 없어. 내 몸을 훈련시키면서 전 세계 전장터를 누비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 네, 온몸이 다 아플 수밖에 없죠. 평생 쓸 어깨와 무릎을 20대 썼어가지고 아, 네. 사실 이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미 선수가 우리 메이킹TV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채널 까먹었잖아요. 아 네. 담비 채널이라고 해요. 제 이름 치면 나오고요. 담비? 네. 구독, 좋아요. 네. 편집이 됩니까? 편집이 됩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막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실업팀에 가서 열심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메이킹TV가 또 우리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같이 운동할 거니까 우리 김담이 선수 응원해 주시고 담비 채널 또 구독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좋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